같이 근무하시던 분인데 갑작스럽게 우리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뭐 아픈 것을 대신할 수는 없고 그냥 마음으로 그냥 조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나이쯤 되면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하시다가 얼마나 깜짝 놀라셨겠어요. 나도 놀랐는데. 그래서 가슴이 많이 아프죠. 눈이 빨개지셨는데 울컥하시는데 아마 다들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랄 거예요.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웃어주셔서 그게 제일 좋았어요. 네. 얼른 나오세요. 그 온라인에서 명품 주민들이라고. 어머 그래요? 들어와. 박수나 할까? 끝나세요. 그래? 어이 고마워. 너를 볼 수가 없다 지금. 아저씨가 아야에서 오세요. 차박 하셔야 되죠. 차박이요? 차박 건강해지면 차박하게 놀러 다니신다고 저 이제 소원은 그거예요. 차박하면서 전국여행 가는 거. 저분이 차박용품도 주신 분이 꼭 나서 빨리 차박 가시라고 감사하죠. 저는 이제 여기 일을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는 여기서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계속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는 저의 생활도 그렇고 여기 이쯤 있는 분들한테 제대로 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29일자로 이제 사직서를 썼고요. 여태까지는 이제 그 진통제를 먹고 괜찮았는데 이제는 진통 효과도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내성이 생겨서 몸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쪽 부분이 지금 계속 통증이 와요. 왜 내가 이걸 걸렸을까에 대한 의문보다는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저 자신을 일단 자책을 많이 했죠. 일주일 만에 1,000만 원이 모였잖아요. 몇 분들은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울컥하시더라고요. 그 울컥하는 거는 연기로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제가 옆에서 보면 저도 따라서 울컥하죠. 아 저렇게 나를 많이 생각해 주시고 내가 빨리 낫기를 바라고 계시구나. 그래서 저는 더 이거를 빨리 이겨내고 꼭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해야 되겠다. 명품 주민들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당연히 명품이죠. 저한테는 진짜 명품이죠. 입주민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준 것이 이렇게 점점 크게 확산되듯이 되어서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이고요. 꼭 제가 이겨내서 밝은 얼굴로 인사드릴 테니까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담들이 이제는 미담이 아니고 그냥 생활로 자리 잡으면 정말 그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울컥했던 마음 또 주민들이 울컥했던 그것을 본 마음을 가지고 치료 잘 받고 이겨낼 것이고 인생의 그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야겠다는 책임감 그것도 꼭 가지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